쉬는 날, 우연히 식당에 갔던 소방관이 화재가 확산되는 걸 막은 사연이 뒤늦게 알려졌습니다. 보령 소방서 소속 유능기 소방사는 지난달 29일 오후 2시 15분쯤 보령시 청남의 한 상가 1층에서 식사를 하던 중 검은 연기와 함께 상가 주택 뒤편에 난 불을 보고 주변에 있던 소화기 등으로 초기 진화에 나섰습니다. 불은 건물 일부를 그을린 뒤몇분 만에 꺼졌으며 윤 소방사는 소방관으로서 당연한 일을 했을 뿐이라며 소감을 밝혔습니다.